Nice game to you.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독자적 오디오 질러 뿜어져 나오는 웅장한 온보드 게이밍 사운드 울트라 드래블 5 플러스 기술로 더욱 강화된 시스템 안정성 기가바이트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16강 D조 진출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당군 김은중이고요. 오늘 저를 도와주실 두 분의 해설자 모셨습니다. 강승연 그리고 하광석 해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정말 많은 남성분들이 이 호스테디움을 또 빛내주셨습니다. 네, 뭐 여성분도 오셨습니다만 NLB가 시작되자 귀신같이 자리를 뜨셨네요. 네, 또 데이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또 귀신같이 자리를 뜨셨어요. 네. 자, 오늘 이 방송은 네이버 아프리카 유스트림을 통해서 송출되며 추후에는 나이스게임TV 컨텐츠샵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16강의 마지막 네. 경기가 오늘 펼쳐지게 됩니다. 아,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워진 건 오늘 경기를 통해서 12강 대진이 완성이 된다는 점인데요. 그에 덧붙여서 저희가 오늘 방송이 종료되기 전에 조추첨을 진행을 생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조추첨 결과까지 여러분께서 지켜보실 수 있겠고 또 어제 챔스 재경기를 통해서 순위가 확정이 되면서 챔스 8강 조추첨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LOL 커뮤니티가 굉장히 뜨거워져 있는데 그로 인해 NLB 마지막까지 어떤 팀들이 어떻게 만날 거냐도 사실 오늘 거의 다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죠. 오늘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또 즐거운 떡밥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감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랜 배틀 8월 장원전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접수 중에 있습니다. WCG 국가대표가 되는 기회까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리고 기가바이트 이벤트 중입니다. 아까 뭐 화면에 잠깐 나왔지만 컴퓨터로 받아갈 수 있는 기가바이트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자세한 사항은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뭐 나이스게임TV 다양한 이벤트 진행 중이거든요. 나이스게임TV 페이스북 통해 오시면은 관련된 소식과 이벤트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는 나이스게임TV 페이스북도 자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NLB 16강 D조 진출전 오늘 12강의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게 될 한 팀을 가리게 되는 경기입니다. 과연 오늘 어떤 팀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양 팀의 엔트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조입니다. 아, D조 바로 머스트 스터디 하드 팀과 티포스 이 두 팀이 오늘 한 장의 티켓을 두고 마지막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네. 자, 양 팀의 엔트리입니다. 마일로 블렘블 김광호 선수 그리고 블로즈제 김대화 선수가 탑을 서게 되네요. 양 팀 탑소에 모두 잘하는 선수들인데 마일로 블렘블 선수가 좀 더 게임을 오래 했기 때문에 챔피언 폭이 좀 더 넓고요. 블루오츠 선수는 거기에 비해 약간 좀 변칙적인 플레이를 하는 챔피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픽베인 약간 갈릴 것 같지만 일단은 양쪽 기량 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일단 마이가 모스트예요. 네, 원래 시즌 2가 아니죠. 지난 그 리메이크 전까지의 마이로 탑마이 장인이었던 게 블로우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정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즈리얼 짱짱맨 박호준 선수 그리고 시리어스라다 김양민 선수입니다. 네, 역시나 뭐 리신 중심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리신 관련된 패치가 있을 법했으나 사실상 없어졌고. 뭐 오히려 마방템들이 강화됐기 때문에 리신 입장에서 느끼는 어떤 AP들에 대한 부담도 오히려 줄어든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 또 간접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리신은 여전히 가장 선수들이 선호하는 정글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양팀의 미드라이너입니다. 런드라이 최재우 선수 그리고 솔로미드 김영진 선수입니다. 런드라이 선수와 김영진 선수 양쪽 모두 잘하는 선수들이고 최근에 그 미드 OP 챔피언이 몇 번 바뀌고 오늘도 패치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그 마방템에 대한 대처법도 필요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오늘 좀 중요한 경기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바텀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딜러들입니다. 김동희 1028, 김동희 선수, 그리고 타레와 눈사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원딜라인에서의 변화를 한다고 한다면은 베인의 이제 선고 사거리가 픽스, 뭐 실질적으로는 최초 라이엇이 의도한 대로 정상 교정이 된다는 거겠고, 파스쿠넨과 곡과 상위 아이템인 그 라운드인에이언이 하향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원딜 간접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원딜들이 캐리하는 그림이 서서히 다시 갖춰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타워 빨리 미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 현 패치에서는 후반 성장형 화려한 플레이를 보일 수 있는 원딜러들이 충분히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서포터입니다. 파일구리 이동근 선수, 그리고 체크인 더부시 양준우 선수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워 미는 게 힘들어졌기 때문에 블리츠 크랭크 같은 챔피언들이 조금 더 많이 쓰일 수 있고요. 그 네. 때문에 파이브 선수의 블리츠 크랭크 모스트 챔피언이 이 블리츠 크랭크가 어떻게 쓰일지 제일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라인별 선수 정보 확인해봤습니다. 뭐 중간중간 해설자분들이 언급해 주셨지만 오늘 사실은 그 리그 오브 레전드 패치가 네. 이루어졌어요. 꽤나 대규모 패치가 있었죠. 그렇죠. 뭐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역시 마이의 리메이크. 네. 아, 멋있더라고요. 네, 마스터의 리메이크가 된 점이 많은 분들의 어떤 그 양상 네. 마이충 양상에 좀 힘을 보태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고요. 심지어 라이엇 게임즈에서도 기존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게 사용하던, 오피셜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사용하던 충이라는 용어를 이제 뭐 표현을 좀 바꾸긴 했습니다만 직접 등장시키면서 지금 패키지 세일까지 할 정도로. 아, 그렇죠. 네, 지금은 뭐 마이의 시대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마이에 가려지긴 했습니다만 뭐 룸방벽 삭제라든지 네. 뭐 새로운 아이템의 등장, 그리고 정글의 리젠 시간도 조금 바뀌기도 네. 했고요. 제일 큰 것 중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대회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저는 타워 관련된 패치, 그리고 두 번째는 앨리스라고 봅니다. 앨리스가 완전 고정 OP에서 지금은 하향된 내용과 상향된 내용을 봤을 땐 이거를 왜 써라는 느낌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장 대회 분명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필 오늘 또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네. 이런 업데이트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양 팀이 이제 경기를 펼치게 되기 때문에 양 팀이 이 업데이트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양 팀의 오늘 첫 번째 경기 픽별 화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티어, 아, 리신 바로 밴 나오네. 오, 블루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밴을 해버리네요. 그렇습니다. 기존 1티어 챔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하향된 챔프가 이제, 트페, 라이즈, 앨리스, 남은, 저 중에서 남은 챔프가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챔프들에 대한 어떤 밴이나 픽, 비중, 이런 게 어떻게 바뀌었을지를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서버 상태상 픽이 안 되는 챔프, 그리고 곧 이제 업데이트 예정인 챔프의 초성화까지 또 떠 있어서 흑형으로 떠와 있죠. 네. 흑형이 회색이 돼 있죠. 저기 보이네요 지금. 네. 네. 랭가 옆에. 아리 상대의 이 솔로미드 김영진 선수가 워낙 아리 잘 다루다 보니까 밴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시청자 분께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네. 챔피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티포스가 오늘 엔트리 변경으로 인해서 네. 벌점 2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 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네.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두 번째 밴까지는 그냥 넘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뭐 라이즈가 사거리가 600으로 고정이 돼버렸는데 그 점에서 탑 솔로들이 좀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라이즈 탑 솔로를 쓸 때는 라이즈가 좋은 점은 사거리 이용에 일방적인 딜교환하고 빠지는 게 장점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좀 불안하게 돼버렸고 궁극기를 쓰면서 인시를 하는 점은 훨씬 좋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초반에 라이즈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초반의 약점을 더 세게 후반할 수가 있겠고 라이즈의 그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후반 캐리력은 조금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쓰레쉬 또 이제 놓쳤던 부분인데 쓰레쉬 초반에 정말 엄청나게 심하게 하향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체력이라든지 방어력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유치성은 절대 무시를 못한다 생각을 해서 그냥 밴을 해주는 모습이고 앨리스 역시도 그냥 밴을 해버리네요. 네, 아직까지는 업데이트된 내용이 진짜 경기 대회 특히 네. 대회에서는 어떻게 작용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케이틀린 지금 픽을 해버렸어요. 그냥 케이틀린 픽을 해버렸네요. 이거는 베인 너프와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케이틀린과 베인 구도는 당연히 첫 기화까지는 케이틀린이 유리하지만 첫 기화는 무난하게 맞추면은 베인이 이기는 구도가 자주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그 선고의 너프가 픽스가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지금은 자르만을 먼저 가져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지금 남은 정글러 구도라든지 뭐 여러 면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원딜 쪽에 좀 힘을 더 확 싣고자 케이틀린을 픽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킴 DH 김동희 이 원딜 선수가 오스트 보면은 드레이븐과 케이틀린 베인인데, 베인 선픽은 좀 무리라 생각했는지 그냥 두 번째 부스트인 케이틀린 픽한 것 같네요. 원래 드레이븐이 진짜 압도적인 부스트로 올라와 있거든요. 가서스. 네. 가서스도 패치가 네. 됐죠. 네. 그 뜬금없이 좀 주문력 개수 관련된 패치가 사양이 있었죠. 네. 가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쯤에서 좀 1경기이고 하니 사실은 블리츠 크랭크를 꺼내 드는 게 여러모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아 이거 자이라 픽 약간 말린 것 같은데 애니비아 네. 나오면은 근데 애니비아? 애니비아와 베인. 그러니까 애니비아가 픽이 된 거는 자이라에게는 좀 좋은 소식이 아니죠. 자이라는 드론 챔피언에 강한데 애니비아 바깥에서 쳐내니까요. 그럼 기본적으로 카서스도 애니비아에게 그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카서스와 애니비아로 양팀 모두 합정을 짓고 원딜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호구모, 베인, 바루스까지 연드를 해두고 있는 티포스 팀이고요. 양팀 또 특이할 만한 점은 지난 16강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에서 각각 서폿을 네. 애쉬라든지 이즈리얼을 사용하면서 네. 재밌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의미한 바는 그거겠죠. 이 선수들이 그 자신의 그 뭐라고 해야죠, 기세가 올라가면은 진짜 끝없이 기량이 나온다. 그렇죠. 분위기를 타면 정말 무서워지는 팀이라 볼 수 있겠죠. 특이한 픽도 바로 경기에 녹여버릴 수 있을 정도의 저력이 있는 팀들이다. 그걸 보여준 팀이 예전에도 거품게임단이었죠. 네. 자, 자크와 누누를 선택을 했는데 탑무무가 진짜 탑 AP 탱커한테는 진짜 셉니다. 말도 안 되게 센 모습 보여주거든요. 말파이트 자크와 같은 챔피언에게는 진짜 셉니다. 기본적으로 체력 개수, 체력빌의 데미지 그 이제 눈물이 있고요. 그리고 미니언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빨리 스킬 쓸 수 있는 짜증내기 스킬이 있기 때문에 나오네요! 마이를 바로 빚겠습니다. 아무무인 척하더니 아무무인 설명하고 있는데 네네. 시끄럽다고 네네. 그렇네요. 바로 마스터이를 픽을 해버렸어요. 네. 아 이게 나오네요. 오늘 리메이크가 됐는데 리메이크 되자마자 바로 대회에서 네. 씁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은 기가 막히게 들어맞은 게 마이 리메이크 됐죠. 마이 세일하죠. 블로우제는 원래 탑마이 장인입니다. 그렇죠. 마이 충의 3일체가 완성이 됐는데 대회에서 안 나온다? 사실은 그게 더 가능성이 낮죠. 그게 괜찮은 게 자크는 누킹형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가서 조금씩 갉아먹잖아요. 그런 챔피언의 마스터이가 명상으로 버티고 흡혈템 나오면 마이가 이기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자, 오늘 리메이크된 이 마스터이가 과연 탑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주게 될지 네. 뭐 자세한 리메이크 내용이야 뭐 경기에 들어가서 저희가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많은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이 경기를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라이엇 게임즈 입장에서도 이번 경기가 흥하냐 망하느냐에 따라 마이충 세트의 판매량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심지어 스펠부터 냄새가 나요. 펠포 점화예요. 마스터이 모스트죠. 네, 여러분 장인입니다. 그렇죠. 탑마이 장인이에요. 300게임을 네. 게임 굉장히 많이 했고요. 킬데스 좋죠. KDA 좋죠. 네, KDA 같은 거 보지 마시고 파괴한 포탑 수. 아 그럼요. 529개의 포탑을 깼습니다. 346게임 동안. 경기당 거의 뭐 두 개씩은 네. 책임을 졌다는 얘기고, 생읍이 2%. 공속룬을 쓰네요. 공속 10%. 글쎄요, 마스터이가 리메이크 되면서 AD가 좀 많이 중요해졌거든요. 왕룬의 마법 조항력이 있는 고정 마법 조항이 20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연구와 고민이 된 세팅이죠. 세팅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죠. 자크를 상대하기 위한 세팅입니다. 이게 지금. 자. 특성 한번 볼까요? 네. 921. 921. 와, 거기다가 방어 21 마이. 921. 네. 마스터입니다. 탑 마스터이에요. 기대가 되네요. 네. 자, 이를 상대하는 자크 한번 볼까요? 자크입니다. 마관이죠? 극마관 네. 세팅. 그리고 마법장력 조금 줄여놓고 마가 올려놓고 방어력 13입니다.
특성은 921 마찬가지고요. 네. 착근은 뭐 저기 사실 일반적인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야, 마이가 자크를 솔킬 찬스를 만들어내고 거기 알파 스트라이크를 긁으면서 잡는 딱 네 명에게 들어가죠. 잡고 명상 딱. 그림 같네요 정말. 네. 가관이네요 가관. 흥분이 되네요. 저도 한 명의 층으로서. 네. 자르바르 뭐 방관과 물리피에 섞어줬고 네. 공속 조금 또 섞어줬고요. 성장 마방을 넣었네요. 자, 특성 한번 볼까요? 21구 궁극적인 세팅을 가져왔네. 자, 이를 상대하는 런드라에서 이제 카서스죠. 네, 뭐 제일 무난한 세팅이죠. 무난한 점은 없네요. 진짜 무난한 세팅이죠. 제일 무난하게 21영구. 뭐 카서스 대 에니비아 싸움은 사실은 서로 뭐 특이한 세팅 쓸만한 여지가 별로 없죠. 그렇죠. 둘 다 후반은 바로 게임 하니까요. 네. 자, 누누는 고정 체력 공속. 이속을 안 넣네요. 네, 그리고 이게 있죠. 그러니까 케이틀린을 먼저 픽하고 자르반을 상대로 줬다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원래 처음부터 누누 정글 뽑고 케이틀린 강화 쪽으로 무게 실으면서 가겠다는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자르반 픽이 아쉽다라고 저희는 느낄 수 있어도 이거는 선수들이 다 예측한 픽뱅 구도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룬과 특성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6강 경기 내에서 좀 재밌는 픽들을 보여줬던 양 팀이기 때문에 특히 이 마스터이의 탑 마스터이의 오늘 활약이 네.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승리하게 되는 팀은 12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팀이 1경기를 먼저 가져가게 되는지 티포스와 머스트 스터디 하드의 16강 진출전 첫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시즌 16강 D조 진출전 첫 번째 경기입니다. 머스터디 하드와 티포스의 1경기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로딩 창을 보면서 생각해봤는데 조합을 보시면은 마스터의 반대쪽 조합 보시면은 확정 CC가 거의 없어요. 네. 다 슬로우 계열 스킬이거든요. 확정 CC라고 해봤자 자크의 새총발사랑 궁극기 말고는 없기 때문에 네. 아, 지금 약간 오류가 있었네요. 네. 자, 하지만 저희가 옵저버를 또 여러 개 돌리기 때문에 네. 네. 바로 경기는 속행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챔피언이 슬로우 기반 CC예요. 사실 뭐 지금 딱히 떠오르는 것은 자이라의 속행 네. 말고는 사실 그것조차도 사실은 타겟팅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것도 그리고 궁극기 쓰고 무빙으로 피하기가 쉽죠, 마스터이는. 네. 그러니까 마이가 날뛰기 좋은 구도가 만들어졌고 거기에는 계산이 처음부터 마이픽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게 에니비아가 사실은 최근에 거의 보기 힘든 챔프고 카서스 상대로 무난한 픽이다라는 거엔 동의하지만 일반적인 픽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에니비아면 역시 결국에는 수성 에니비아로 수성하면서 마이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이 소환사 주문에서도 그를 위한 좀 냄새가 물씬 풍기고요. 자, 일단 위쪽에 다들 모여있는 티포스.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당신의 실력은 이거는 카정을 갈 생각 늦게라도 카정을 갈 생각이 아닌가 싶은 게 이대로 와드 하나 놓고 그냥 빠지게 되면은 누누 카정에 대해 대처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티포스가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자, 일단은 옆으로 붙어서 봤어요. 불어감옥 조심 안 맞았습니다. 잘 피했죠. 자, 하지만 이거 버프를 뺏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보티오가 다시 늦게라도 그러니까 베인이 먼저 기환을 타서 봇을 가고 있고
나미까지 보트로 갔기 때문에 누누에게 만약에 블루를 안 뺏기게 되면 엄청 이득 보고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자크 와드로 봤죠? 자크가 있다는 말이야. 네, 이거는 아, 불안하니까 쓰네요. 네, 그냥 강타라도 쓰게 만들겠다라는 거였고 성공했다고 봐야죠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자 일단 강타를 써서 상대방 블루를 자이라 데이터하고 있고 이거 위험해요. 나미 위험해요. 아 근데 아, 좀 너무 빨리 썼죠? 그렇죠. 네. 좀 더 다가와서 썼으면 당기고 썼으면 전면을 뺐을 텐데요. 네. 근데 뭐 어찌됐든 딜에 있어서 꽤 큰 이득을 본 거니까요. 네. 더군다나 베인드 KT는 첫 기간까지 정말 중요한데 이득 많이 취했죠. 이 정도면은 만족하면 합니다. 자, 플라스카 물약 와드까지 사온 탄마이에요. 네. 아 순간적으로 젤리 밟아주는 움직임 별거 아니지만 자크전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NLB라던 챔스에서 마이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 보통 정글과 미드였거든요. 네 그렇죠. 탑마스터인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잘 왔어요. 타이밍 좋아요. 자 아직 1레벨? 1레벨입니다. 이제 2레벨! 이거 너무 예측했네요. 잘못 들어갔어요. 아쉬운 장면. 잘 들어갔다면 전면은 뺐을 텐데. 네. 너무 예측이었죠? 그렇죠. 살짝 좀 아쉬운 장면이었고 아무튼 이제 마스터가 리메이크가 되면서 그 Q스킬과 E스킬의 AD계에서 붙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글보다 탑이 조금 더 오 빠른 드래곤 이걸 위한 가서스 픽이었나요? 이야 근데 픽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애니베가 오고 있고요. 바텀라인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어찌됐든 레벨이 낮다 하더라도 카사스 누누 조합이기 때문에 금방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피해 없이 가야 돼. 야 3분 35초 컷이에요 드래곤. 네 자, 전멸 빠지고요. 와 마이드 내려왔어요. 자 전멸이 몇 명 빠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드래곤을 가져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전멸이 빠진 걸로 인해서 라인에서 킬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건 무조건 이득이죠. 그렇죠. 심지어 마이까지 내려보냈거든요. 아 마이가 또 자리까지 비웠는데 자르반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멸이 없다는데 라인전에서 솔킬은 당연히 힘들어요. 저 자르반이 어떻게든 강제로 킬을 만들어줘야 티포스는 자신 쪽으로 분위기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방 허를 찌르는 저 스펠이 빠지긴 했으면 어쨌든 마스터위의 순간이동도 손해를 봤기 때문에 견제 좋고요. 네, 설계가 좋았죠. 애초에 마일러 브레이브 선수가 갱다양을 예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르반 불러내고 약간 무리하면서 자르반 불러내고 네. 자르반 보고 대동을 가는 콜. 그러니까 탑에서 그냥 사실은 자크 누누 자르반 마이 정상전으로 펼쳐졌다 하더라도 당연히 자크 누누 쪽이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콜에 놓고 드래곤 가져가기 위한 픽. 아 이거는 워스터디 아트가 정말 전략을 잘 짠 겁니다. 이거 최소한 자크 전면을 빼놨어야지 뭐 다음 캐릭터 노려볼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힘들죠. 네. 자 그리고 상대 카운터 정글까지 하지만 이미 먹고 돌아갔습니다. 네. 누누는 잠깐 많이 말리네요. 자르반 동선이 지금 굉장히 낭비되고 있어요. 네. 최근에 많이 안 쓰이는 미드라인 구도가 됐으나 양팀 모두 그 미드라인 구도의 챔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를 해왔고 아직까지는 MSH가 먼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자르반이 오히려 지금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선수들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킬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에 비해 유효 움직임이 너무 없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그냥 계속 방황만 하고 있거든요. 자르반 바텀 쪽으로 이동하는데 누누 다음 행동 위치가 중요하죠. 자르반 일단 뒤쪽으로 돌아서 바텀 라인 한번 찔러보려 움직이는데 일단 좋아요. 타이밍은 좋아요. 자 근데 이거 타이밍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와야 돼요. 바로 와야 돼요. 형이 와야 돼요. 다, 자 물에 가고 됐죠. 물에 가고 맞았죠. 자이라가 지금 전면 없죠. 자이라 노리고 KT는 버리겠죠. 빠져야죠. 회시온으로서 같이 킬 먹으려고 일부러? 아직 안다. 자 죽지 않았고요. 하지만 누누 등장. 이게 뒤로 빠져야죠. 깃발 빠진 건데 자르반. 자 물에 가고 좋았죠. 깃발 빠진 자르반이 많이 얻어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득 보고 멀쩡히 살아 돌아가는 자르반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체력들이 좀 아쉽기 때문에 베인부터 일단 돌려보내고 물의 감옥을 막 어떻게 멋지게 히트시키지 않는 이상 이거는 예 밀리죠. 더 많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강타까지 쓰면서 미니언들 정리하고 네. 있습니다. 네. 필 하나 먹은 거에 비해서 아까 먹은 거 빼고는 이득 봤다고 할 만한 게 너무 없고 그렇죠. 드래곤 골드까지 감안하면 여전히 이건 MSH가 한참 좋은 상황이죠. 네 단순하게 CS 차이 드래곤 차이가 계속 계산하면은 킬 먹은 게 큰 이득이 아니죠 지금은. 막 마터의 영상 쓰는 게 좀 멋있었어요. 네. 여전히 다 멋은 있습니다. 멋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리메이크 그
스킨 자체도 리메이크를 한 이유가, 바뀐 이유가 너무 오래된 챔피언이라서. 네. 최신식으로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었는데. 자, 갑자기 명상 없어요, 명상 없어요. 아, 이건 죽었네요. 와, MSH. 야, 패시브는 못 뺐어요. 와, 플레이 너무 깔끔합니다. 그렇죠. 카서스의 첫 궁극기를 가지고 키를 만들어냈어요. 가장 깔끔하게 만들어냈죠. 방금 약간 운도 좋은 편이었어요. 마스터기가 그 일격 필살로 약간 피하는 무빙이 좀 나왔었거든요. 노리지 않고도.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었단 말이죠. 탑에서도 좀 차이가 나겠고, 글로벌 굴든 당연히 머스터디 하드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 자, 눈을 봤죠? 뒤로 빠지는 모습. 핑화로 바로 지워지는 누누. 예, 마이충 세트 철회 안 됩니다. 그거 철회가 안 되나요? 네, 최하 철회 불가능 상태. 아, 그렇군요.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경기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 정가를 조사했기 때문에. 아직도 애정이 남아 있어요. 템이 아직 제대로 못 나왔고요. 네, 지금의 마스터는 진짜 템이 없으면 딜이 안 나옵니다. 예전 같으면은 그 이스킬의 우주 스타일, 네, 액티브 효과와 패시브 플러스로 뭔가 좀 폭등이 놓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AD 증가, 퍼센트 증가 개념이기 때문에. 네, 템 기대치가 좀 높죠. 네, 레벨이나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네, 신발과 거인의 어리띠를 마스터는 구입을 해줬고, 자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만화가 부족한 엔디비아 집으로 한번 귀환을 합니다. 룬 세팅에 공속을 집어넣고 지금 마스터가 탱템을 완성시키고 있는데, 이거 이제 순순히 우주 스타일 액티브 효과인 트로 데미지, 그렇죠, 고정 데미지로만 공속 룬으로 최대한 효율을 뽑고 나머지는 탱킹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네요. 저게 그 1시즌 때는 마스터이가 탱마이가 좀 많이 유행했어요. 그때도 실제 좋았고, 그때의 모습 좀 보는 것 같네요. 자, 일단 안전하게 와드 꽂고 블랙을 그렇게 먹어주고 있습니다. 살도 되게 멋있어졌어요. 네, 방금 때린 거 두 번 때린 게 패시브였죠. 네. 약간 립은 궁쓴 포스 정도죠? 아유, 덜덜하네요. 이야, 이거 좋았죠? 네, 많이 아프겠어요. 데이나형은 이제 선고 관련된 것과 이제 결전의 시간에 쿨타임이 많이 늘어났죠? 레벨당 바뀌었죠? 바텀에서 비장의 한발 쓰는 모습이 잠깐 나왔었고요. 나비 물약 섭취합니다. 릴러스도 바뀌었어요. 저 흠낫의 모양이 약간 바뀌었죠. 네. 보이는 모습이. 지금 보시는 것 중에 좀 어색할 수 있는 거는 저 흠낫과 카탈리스트. 소재 카탈리스트. 수호자 카탈리스트. 네. 심연형 같은 것도 바뀌었고. 주합 불꽃 소나기. 조합법이 바뀐 것도 있고, 또 룸방벽 같은 경우는 이미 삭제가 됐고요. 그렇죠. 자, 뭐. 방금 제대로 얻어맞았죠? 그래도 이 정도면 CS 많이 따라온 건 맞는데, 첫 기한까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첫 기한 전에 케이틀린이 안정적으로 BF를 뽑을 상황을 만들어놔서 당분간 좀 굴러갔죠. 베인은 좀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드래곤 골드도 계산해야 되고요. 또 가요. 드래곤 타이밍. 아, 옆에 강민 해설이 없어서 못 물어보는데. 아, 이거 그리고 지금 애니가 집에 갖고 자르반도 집에 갔다 온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 좋아요. 예, 타이밍 자체를 아예 못 잡네요, 티포스가. 티포스도 좀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아까 봤거든요, 언제 잡는지. 이건 약간 멘탈 상태가 무너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이런 거 다 체크해요. 근데 첫 드래곤 너무 빨리 먹히니까 약간 좀 스터 상태에 빠진 거죠. 네, 네. 조급해졌고, 자르반도 사실은 딱히 바텀에서 아까 킬을 내긴 했습니다만 큰 이득도 아니었고, 조급함이 느껴지고, 지금 탄마이도 생각처럼 흥하지 못하고 있고요.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네요. 그리고 탄마이가 자크 상대로 버티기 좋고 파밍하기 좋은 거 맞는데, 자크를 이기기 힘들어요. 왜냐면 궁극기를 안 쓰면은 자크 탄선주먹 그 효과 슬로우에 평타도 못 때리는 상황 나오거든요. 그거 한두 번 중첩되면은 체력관리 안 되고 마스터를 빼야 되죠. 아, 지금 보시면 누노가 되게 여유가 있는 게 갱킹을 안 해요, 굳이. 그냥 돌아만 다니는데 자르반이 지금 누노 쫓아다니는 게 바쁩니다. 그렇죠. 자르반을 준 이유, 누노를 픽한 이유, MSH 전략이 완벽하게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그 와중에 누노는 뭐 와딩도 열심히 해주고 드래곤도 먹어주고요. 그렇죠. 아, 지금 돌아가는데 이렇게는 한 웨이브, 많게는 두 웨이브 정도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이 물론 뭐 텔레포트가 순간이동이 때문에 바로 돌아올, 네,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기다가 애니비아가 뭐 수성에 좋은 챔프가 맞고 후반에
그래도 유틸성, 뭐 딜적인 측면 여러 면으로 만능형인 건 맞습니다만 그거 하나 기대해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이 뭐 후반 지향형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자 이제 김주한테 해적품까지 나온 페이지 그리고 에니비아도 여신의 눈물 카타르시스가 나왔습니다. 어 카라스가 너무 무난하게 잘 크고 있는데 에니비아 시스템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20개 정도. 네. 로카스스는 거기다 드래곤을 두 번 먹고 킬까지 하나 먹었습니다. 그렇죠. 캠은 당장 크게 달라 보이진 않아도 가지고 있는 아마 골드 차이는 꽤나 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바텀 CS 차이도 많이 납니다. 자르반이 활약이 필요한데 주도권 자체를 완벽하게 뺏긴 상황입니다. 바텀도 계속해서 푸시 푸시 탑도 푸시. 자 자르반이 딱히 들를 곳이 없어요. 자 이거 두개 한번 시도하는데 오히려 아 근데 이거 순간이 순간이가 못 날아오면 오히려 지동곡에 그렇죠 순간이가 와야죠. 네네네 여기서 뭔가 이득을 봐야 되는데. 자 근데 보마 탈진 자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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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아니야 베이비 역시 앞전멸. 어 이거 마무리까지 살 수 있나요? 마이 자 이거 마이 마무리. 그래도 이번에 순간 이동으로 이득 많이 가져갔습니다. 네. 저 탑에서 블루 아 여기 싸움이 난다 지동곡 못 썼네요. 아 지동곡 카정을 왔다가 어? 마이 집 못 갔어요. 네 카정을 왔다가 오히려 자르반이 블루 먹고 상대에게 내준 꼴이 됐습니다. 카서스에게 다시 돌아갔죠. 바텀에서 이득을 봤지만 네. 그 이득을 고스란히 상대 카정에서 손해를 보는